이삼 목사님 모시고 대한민국 종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회 개신교는 민주시민의 적인가? 모든 개신교가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일부 개신교자들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과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도 정의로운 우리 진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이삼 목사님 모시고 개신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이삼 목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이삼 TV 양이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이삼 TV 네. 많이,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아, 저희 그래서 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때 오. 저희가 그때 예고 방송할 때 네. 8,900명인가 그랬는데 1,000명 이상 늘었어요. 네, 오, 10% 이상 증가했네요. 네. 양이삼 TV 한번 홍보 좀 하세요. 아, 네, 저희는 이제 한 그 팟캐스트로는 한 7년째인데요. 유튜브는 한 2, 3년 됐고 그래서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이제 만 명 좀 넘었거든요. 만 명이면 많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물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또 이 방송 우리 개국본 방송 통해서 또 여러분 함께 종교에 대한 이야기 개신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개국본 방송은 아니고 시사타파 TV 방송이고요. 예, 저거는 잘 준비돼가 저 진짜 민주 네. 촛불 교회에 제가 네. 농담한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거 좀 알아보셨어요? 네, 네. 목사님? 그래서 네. 일단 그 저는 조금 신중한 편이에요. 우리 저는 우유부단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개종수님은 뭐 워낙 행동파시고 네. 좀 신중한 편인데 고민을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필요하다 네.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정말 저는 민주시민들이 네.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네. 네. 지금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렇죠. 네. 믿음으로 그 어떤 교회의 목사나 그런 것보다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민주시민 촛불교회는 반드시 네. 우리가 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준비 잘 해주시면 네. 나중에 네. 좀 준비 과정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총선 이후든 그 전이든 시민운동으로 네. 단 한 번도 이 땅에 만들지 못했던 민주시민 촛불교회를 네. 반드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 개신교는 민주시민의 적인가 일 종교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 아니 근데 이 주제를 네. 네. 개신교는 민주시민의 적인가 이 주제가 의미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뭐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제목에 제가 볼 때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는 촛불 집회 이전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가 성숙화되고 또 정말 민주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개신교는 그 뒤에서 사회가 변하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네. 태클을 하고 발 걸고 막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삼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종교, 사회의 샘과 같은 역할,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정한 곳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종교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 성경의 말로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말 뜻에 대해서. 네. 네. 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꼭 비단 개신교뿐만 아니라 네네네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악과 모순은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회의 맑은 샘물처럼 계속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어찌 보면은 세상보다 더해. 그리고 세상에서 그 탐욕스러운 사람보다 더한 예. 종교라면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개신교 마찬가지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개신교의 목사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돈이 하나님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네. 심각하게 본다면 이 카메라를 좀 잡아줘요. 예. 네. 저 카메라로 저를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인과 사기꾼 사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네. 종교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보면 종교인지 사기꾼인지 네.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듯 하지만 네. 종교 사기꾼인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종교가 정치에도 네. 개입을 하고 네. 이런 타락한 아까 말씀해주신 욕심과 탐욕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네. 종교의 가장 모순적인 것들을 좀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욕심을 그렇죠. 버리고 탐욕을 네, 버리는 네, 게 네. 성직자로서 그렇죠. 어떤 네. 그런 기본 자세인 것 같은데 오히려 노골적으로 정광훈 씨를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네, 그 한둘이 아니고요. 이제 그 이유가 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전에 어떤 그 이제 커뮤니티에서 잠깐 본 글인데 제가 이제 글을 막 읽다 나중에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뭐 개신교는 뭐 개독교니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댓글로 쓰신 그 글이 참 인상적이에요. 뭐냐면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네. 사업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뭐 다른 거를 하려면 이걸 하면 되는 건데 왜 네. 목사가 돼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게 문제다. 네, 네. 근데 제가 그 말이 아직도 마음속에 정말 많이 남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은 전혀 신앙도 없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분들이 더 신앙적일 수도 있다. 정말 새겨들어야 되는 네, 이야기가 아닐까.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개신교를 적폐의 중심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네. 지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그 미시적인 게 있고 거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시적인 거는 하여간 무슨 어디서 사고를 쳤다 뉴스에 나오는 큰 사고를 쳤다 하면 다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장로거나 교회의 직분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나쁜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시민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하게 민주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한국의 촛불을 공부해야 한다고 할 정도인데 이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와 민주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계속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한국 교회가.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태클 걸기도 하고 계속 뭐 무슨 빨갱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되지도 않는 말로 독재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중심에 제가 볼 때는 또 교회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교회 요즘 어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는 가장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광화문에서 떠들고 있는 어떤 일부 개신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네. 죽여야 된다. 네. 뭐 이런 말들이 종교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종교 성직자 입에서 죽여야 된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저 사람이 종교인지 네, 맞는지 네, 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저는 근데 했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교가 네.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영향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종교를 이용해서 그들의 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네. 종교와 결탁해서 자기에 그렇죠. 맞는 사람들을 네. 뒤에서 밀어주고 네. 그래서 종교와 함께 정치가 같이 타락하고 네. 그러면 종교인들이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그 표밭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대로부터 예. 통치자들이 항상 종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그 예. 전에 이제 그 정광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개신교 기독교는 그게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네, 네. 사랑의 종교인데 우리 지금 정광훈류를 비롯해서 이런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종교를 혐오의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의 종교를 혐오의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냐 목사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기독교인이냐라고 볼 때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예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보면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종교가 유독 네, 네. 난리를 치고 그 정권에 대해서 힘을 빼보기 네, 네. 하면서 여기 나온 것 같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빨갱이 그렇죠. 머리를 했고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망치고 네, 무능한 네. 프레임으로 종교가와 언론이 또 같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종교가 또 언론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국민일보 같은 그렇죠. 경우에 국민일보나 네. 뭐 세계일보 이쪽들은 네. 다 종교가 또 언론을 갖고 있고 세계일보는 뭐 이단이라고 이단, 하는 네, 이단이라고 하는 그래도 자기네들은 네. 종교적으로 어떤 네. 언론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와서는 이제 또 빨갱이 그렇죠. 공산주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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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경제 망치고 있다 네. 북한을 공산화시키고 있다 이런 종교가 자꾸 특히 민주정권이 들어서 그렇죠. 유독 네. 종교가 자기네들의 네. 어떤 탐욕과 욕심을 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론 그리고 검찰개혁 그 다음에 다음은 언론개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네. 종교개혁도 맞습니다. 진짜 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교회가 태성적으로 못된 정치 세력을 지지해왔다. 네.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일단은 우리 이제 일제시대로 좀 거슬러 가야 되는데 네. 그 소위 말하는 신사참배. 아, 일제시대 때도. 예, 예. 근데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본이 그 한국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면서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네. 그 2차 대전에서 사용했던 비행기를 사라고 교회가 헌금해서 모아줍니다. 그런 일을 막 자랑스럽게 신문에도 쓰고 그래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그 세력이 고스란히 넘어오면서 독재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이어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세력들이 한국 교회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 때 당연히 이승만 뭐 장로 대통령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랬고. 박정희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그때가 역사의 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최태민. 최태민이는 원래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중 아니에요? 중이기도 하고 뭐 무속. 무속인. 무속인이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목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대한구국선교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때 박근혜가 밀어갖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이미 그 전부터 박정희하고 또 워낙 많은 사이라고도 했고 박정희하고 손을 잡으면서 박정희에게 잘 보이려고 그 구국선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목사들이 막 군복 입고 총 연습하고 막 이래요. 제식훈련. 네, 제식훈련하고 네.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두환 때로 넘어오면은 조창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전두환이 조창기도회 가가지고 우리 그 뭐 보안사령관을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그 지지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법적으로 좀 이렇게 뭐 우리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바꿔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때는 이제 해방기이긴 하지만 일본의 천리교라고 천리교라고 하는 일본의 종교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그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땅들을 불화받습니다. 미군정으로부터 네네. 그 영락교회 땅이 원래는 일본의 그 종교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본 그 종교 부지가 일본에게 하사받은 땅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게라기보다는 일본이 나가면서 그 소위 말하는 적산가옥들을 이렇게 불화했던 것처럼 그 땅들도 종교 땅들도 그렇게 불화를 받는데 영락교회 하면 우리 한국 교회 가장 큰 보수 교회 중에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영락교회가 강남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영락교회는 명동에 명동 성당 옆에 거기 영락교회 거기 영락교회죠. 그런 역사적인 거기 신도가 몇 명이라는데 거기도 뭐 하면 몇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요? 네. 거기는 한번 그 예배를 드릴 때 몇 명의 신도 들어오나요? 옛날에는 뭐 60만 명이 모인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실제로 그게 60만 명이 그러니까 들어갈 그게 전체 지교회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체만으로도 몇 명 정도로 거기도 수용... 몇만 명 들어갈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길래 몇만 명이 들어가요? 그렇죠. 본당에 가면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메가처치라고 하는 초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 10개라면 10개 중 10등 안에 한 6개가 된다.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딴 거는 10등 안에 드는 게 한두 개 있으면 잘하는 건데 교회가 네, 10개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 네, 대형 네, 교회가 네.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는 아니고 제가 몇 년 전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이니까요. 이야.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교회들이 예를 들면 역사적 사건으로 서북청년단 얘기는 우리 잘 아실 거고 청취자분들도 제주 시민들의 제주도민들의 10분의 1을 학살했던 네, 그 중심에 서북청년단이 있었어요. 서북청년단은 월급을 안 받았답니다.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신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강간하고 학살하고 그 강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살인 면허를 줬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예. 예. 그리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 막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관계를 갖게 하고 그런 사람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짓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그러니까 있었나요? 교회에서 만든 게 서북청년단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영락교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목... 만든 게 아니라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든 게 네. 서북청년단이었던 거예요? 한경직 목사가 지원을 하고 한경직 목사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역사적으로도 저지른 만행은 정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데 그 세력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독재에 부역했던 그 세력들이 고스란히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고 또 한국 교회의 메인 그 세력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주류가 됐죠. 주류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정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데 네. 문제는 자기들이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정권이 오면 막 칭찬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나중에 그 또 그 정교 분리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권에게는 복종하라고 한 다음에 우리 생각나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쌩 난리를 쳤습니까? 뭐 머리 깎고 목사들이 네, 네, 네. 그러면서 뭐 그거 관련해서도 못하게 하고 네.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역사적으로는 네. 그 독재의 부역을 하던 세력들이 네. 한국교회 메인 스트림이 되었다. 네. 그게 이제 냉정한 현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야, 정말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도 이게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북 TK 세력 네. 뭐 이런 네. 현재는 김사만 목사님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김사만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북한의 함경도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세력들이 이 남북 분단이 되면서 내려왔죠. 밀려왔죠. 네네. 그러면서 반공 사상에 젖어들어 있고 그랬다면 이제 한국이 선교 그게 이제 세력 하나의 축이라면 한국 선교에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 지역을 나눕니다. 네네. 그때 가장 크게 세력을 형성한 메인 세력 중에 하나가 TK 세력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 네. 장로교가 제일 큰 세력인데 네. 그 장로교의 중심이 TK예요. 그럼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김사만이 된 거죠. 거기는 서북청년단 라인은 아닌데 그래서 그 김사만 목사는 아시다시피 명성교회에서 세습으로 지금 아들한테 물려주는 뭐 피디수첩 이하 JTBC 그 사람이구나. 네, 네, 네. 네. 반대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 앞에서 난리치고 그렇죠. 네. 아, 그 김사만 목사 네. 그래서 서북청년단 북한의 세력들 하나, TK 세력들 하나. 그러니까 묘하게 정치의 이 정치 세력들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보면 이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돈이거든요. 아까 제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대형교회가 몇 명의 신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물어봤냐면 얘네들은 지금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몇만 명이 왔고 헌금에 얼마가 거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 시발단을 운영을 네. 했고 댓글 네. 그대로 운영을 했고 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여기서 카톡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대부분 개신교회 물론 네, 일부겠지만요. 네. 개신교의 일부 세력들이 엄청난 문재인 정권의 빨갱이 이런 네. 것들을 퍼나르는 것들을 보면서 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나라는 의심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시발단으로 구속이 됐던 친구가 또 저희 학교 후배더라고요. 청신대 학부 후배인데 2, 3년 후배에 제가 한두 번 본 친구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사람들과 커넥션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었던 교회가 네. 저쪽에 그 강동에 있는 오륜 교회라고. 네. 그 교회도 장로교 교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교회하고 뭐 연관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었겠죠. 네, 그 네, 교회 네. 소속이니까. 그런 뭐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카톡 찌라시들은 제가 볼 땐 이거 진원지가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예. 그게 누구냐면 지금 대한애국당에서도 그리고 대한애국당 또 옛날에는 정광훈하고도 같이 있었던 국정원 출신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 직업별로. 예, 국정원 출신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가네. 김모 장로라고 있는데 네. 그 장로가 세력들을 지지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진원지가 있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네. 그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 다리만 건너가면 뭐 교회 카톡방에 뭐 권사님들 방에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퍼지는 거죠. 네. 예. 그 만들어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세력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계자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 밑에 퍼날르는 사람들이 네. 있고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 교묘하거든요. 그게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야 왜 너네만 하냐? 우리도 한번 막 그 빨간 거 막 해가지고 그리고 별표 막 놓고 막 해가지고 네네네.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또 그러는 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저쪽에서도 못된 짓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걸 하냐?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런 식으로 걔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페이스북 올려봤더니 네. 사람들이 또 뭐 왜 이런 걸 올리느냐 저쪽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냥 밥 먹듯이 해요. 네.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나 그거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신앙 이상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 네, 신앙 이상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꼭 이분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예, 싶어요. 예,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만이 아니고, 네. 그 와중에 그래도 그 오래전에 갈보리 교회라고 박조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락 갈보리 교회도 전국에 많죠. 많은데 이제 교회 이름은 많고요. 영락교회의 한경진 목사님 후임으로 있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네. 이분은 영락교회가 상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워낙 큰 교회였고 지금은 순복음 교회지만 그때는 영락교회가 최고였고요. 상징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교계로는 지켜보는 교회였고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조창기도에 와서 전도한 때였을 겁니다. 조창기도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하셨어요. 난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서 안 가시고. 아 전두환이가 네. 조창기도였는데 거부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찍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위가 안 좋으셨나 해서 미국으로 수술을 하러 가는데 네. 아마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외암 일반출 사건.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가 밀반출 사건으로 어디 구두 조각이 어디다 숨겼다 뭐 이래가지고 국정원 조작한 거구나. 그렇죠. 안기부가 예. 근데 그 전에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미국 가자 왜냐면 전두환이 미국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미국 같이 갑시다 했는데 이 양반이 그걸 또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찍혀가지고 이분이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영락교회에서도 이제 사임을 하게 되시고 후에 구속까지 되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 국정원 그때 당시에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정원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런 분들도 계셨다.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다행히 박조준 목사님이라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을 뵀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 사건만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아 이분이 이렇게 해서 핍박을 당하셨구나. 이런 분이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분이 있구나 싶어서. 분명히 그런 타락한 종교인들도 있지만 네. 우리 양희삼 목사님이나 좀 의로운 또 종교가 네. 반드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고 네. 왜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데 어떤 제어를 하지 못하는지 그만큼 힘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런 것도 일단. 있고요. 네, 어떤 문제가 있냐 근본적으로. 제 주변에도 실은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좋은 목사님 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들이 저는 뭐래요. 저는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난 말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의 차이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좀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하면서 저는 말을 하는데 네. 그분들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소위 말하는 성향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보통 힘 있는 장로들, 돈 있는 장로들은 다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 그런 이야기 지금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 좀 개혁적으로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는 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세월호에 관해서 장로님 한 분이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뭐 빨갱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 90%가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구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야 혜삼아 그래도 내가 너 지금 응원한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말을 못해. 우리 목사님도 지금 교회가 어디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카타콤 교회라고. 네, 카타콤 예. 그 교회 이름이구나. 네, 아, 네. 중국동에서 그 교회를 하다가 네. 지금 현재는 장소를 좀 그 비용 때문에 장소를 좀 뺐더니 원래 우리가 방송 듣고 청취자들이 모이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장소를 정리하니까 좀 많이 빠져나가셨어요.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때 중국동에서는 개척교회였겠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개척교회는 몇 명 정도가 신도들이 뭐 기준은 없고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기준은 없고 그래도 한 이제 그 월세와 목사와 사역자들, 목사들, 전도사들의 사례비가 나올 수 있는 정도면 개척교회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85% 이상입니다. 네. 일부 대형교회가 모든 것들을 독식하고 있죠. 독식으로 이것도 완전 기업으로 치면 완전 대기업이 독식 구조다 네. 보니까 밑에 조금이나마 교회들이 클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네. 그러기도 하고 궁금한 거는 네. 그 어떤 이 작은 교회들이 클 수 없는 게 네.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어떤 교회나 어려서 음해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나요? 그런 거는 많이는 없고요. 그런 거 많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면 그러겠죠. 그런데 아예 상대가 안 되니까 레벨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아예 발질 예. 받는 것조차도 시도도 안 해도 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작은 교회 목사들 중에는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적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저도 그게 어려운 것이 이렇게 저처럼 민주 시민들을 지지하고 또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교회 사람들이 별로 안 모입니다. 안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네. 이제 그게 이제 아까는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렸다면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으면 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민주 의식이라든지 시민 의식이라든지 역사적인 의식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뭐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그리고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 가면 편안하고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웬만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지향을 하는데 그 큰 교회는 당연히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교회가 커질 수도 없고 사람들 불편하니까 다 떠나고 그런 악순환 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네,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들, 생각 있는 목사들이 있기는 있지만 힘을 못 얻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저는 늘 제 이야기를 제가 방송 한 7년 해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희삼 목사님 같은 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네, 네, 네. 정말로 종교가 조금 이대로도는 안 된다라는 많은 공감대는 이미 우리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광훈이라는 언더웨어 목사가 나타나면서 네.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종교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민주정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흔들어댔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흔들어대거든요. 보이면서. 네. 네.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이 어떤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정광훈한테 막 지지하고 진짜 빤스라도 내리겠다는 심정인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교는요. 무지와 맹종이라는 것을 양분으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와 맹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우리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나오시라. 나오셔서 그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해라. 네네. 근데 이게 교회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고 애들도 다 친구들도 거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몸이 못 나오겠으면 돈이라도 나오게 해라. 왜냐? 결국 그 목사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돈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명박. 이명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뺏어야 된다. 이명박한테 있는 돈을. 그런 것처럼 교회도 돈을 그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는 그나마 그 교회 헌금이라도 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교회들 정말 우리 민주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그 개총수님이 제안해 주셨던 네네. 것처럼 이런 교회들이 민주촛불교회 예, 네. 그런 민주시민 촛불교회들이 정말 하나가 아니라 각 거점으로 다 뭐 서울에 생기면 각 지역에 하나씩 네, 서울에 생기면 또 뭐 부산에도 광주에도 개국본이 전국조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하나씩 생기면 예, 예. 참 좋겠네요. 진짜로.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함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개국본이 함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들도 해야 하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말하는 제가 보면요. 이 네. 종교가 왜 타락했나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것도 친일청산이 안 된 연장선이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가보니까 여러분들 네.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본에게 충성했던 그 종교를 빗대서 타락한 종교인들이 네. 결국은 해방 이후에 이승만을 돕고 자기네들이 과거에 어떤 친일을 했던 행각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붙고 예. 그게 독재 정권으로 연장되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종교도 이렇게 네, 네. 자기네들이 권력화시키고 네. 정치권에 붙어갖고 기생하는 네. 결국 이것도 다 우리나라의 시초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기생뿐만 아니라 종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상승시키는 가장 빠른 라인이다. 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 누가 우리 교회에 와.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로 와.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에게 또 잘 보이려는 그렇죠. 목사님이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또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네. 국회의원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네. 국회의원들 출마할 때 다 교회에 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위에 올라설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왜 하겠습니까? 단순히 그 뭐 제가 볼 땐 첫 번째는 돈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권력의 맛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그런 측면이 종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기생을 떠나서 공생이겠죠. 예. 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 외구 바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가 네. 진짜 무서운 거는 외구 바이러스인데 이 종교적인 네. 문제에서도 외구들이 이렇게 싸질러 놓은 것들이 네. 많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한 한경진 목사 실은 그분은 얼마나 그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템플턴 상이라 그래서 그 훌륭한 종교인에게 주는 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신사참배하셨던 분이거든요. 과거에? 네, 물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분들이 있었고 반대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랑 신사참배 반대하던 분이랑 신사참배 찬성하던 분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가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반대하는 분들은 난 니네들 인정 못하겠다. 이런데 이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무슨 우리도 좋아서 했는 줄 알아? 우리도 그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힘을 얻은 겁니다. 실은 물론 떨어져 나가면서 작은 교단이 됐지만 고신이라고 하는 작은 교단이 됐지만 메인 주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사참배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역사가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조차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측면이 다분히 있죠. 그러니까요. 종교가 국민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네. 정신주를 놓게 일제시대 때 네. 그런 앞장섰던 자들이 결국은 네. 정치권과 결탁해갖고 물론
또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죠. 예를 들면 삼일운동 33인 중에 16분인가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어디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검사들 욕하지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쁜 놈들이 출세하는 사회가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점인 것 같아요. 네. 정의로운 사람들이 늘 뒤에서 우리 조선시대부터 귀환가고 역사적으로 어떤 나쁜 놈들이 출세하는 이 시대의 어떤 잘못된 정의는 좀 끊어야 되지 않나. 그게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제가 봐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회 문제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우리한 비루한 역사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나라를 바꾸자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러니까 더 힘든 게 종교 개혁. 아, 그럼요. 보통. 와, 제가 검찰 개혁 이게 될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됐는데 언론 개혁 이것도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언론이나 검찰은 어떻게 민주적 법제 통제 장치로. 그렇죠. 뭐라도 입법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종교는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밭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21대 4월 15일 이후에 선거 끝나자마자 하면 조금 먹히거든요. 선거 끝나자마자 하면 좀 먹히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겠고 언론 같은 경우에도 뭐 오보방지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종교의 개혁을 어떻게 보면 입법장치로 통해서 그게 뭐 종교인 과세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것들이 좀 생각해 보신 건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종교 탄압 프레임이 바로 들어오죠. 뭐 종교 탄압 프레임이 들어오더라도 뭐 그거는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센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돌려놓는 거죠. 제대로 된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할 땐 탄압이지만 종교를 오히려 더 살리기 위해서 개신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는 좀 바꾸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법적 통제 장치가 종교도? 저도 이게 정말 암담한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 저도 뭐 서초동 가서 막 할 때는 그래도 검찰은 가능성이라도 있다. 법으로 뭐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종교는 어떻게 하겠냐 도대체. 이거를 그 정치하는 분들조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해요. 건드리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몇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김진표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 개혁적인 분들조차도 정권이 손을 대는 순간 이제 그거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좀 아주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최근에 제가 그 상가집에서 우리 이상호 기자님 그 아버님 소천에서 상가집에서 한 분을 뵀어요. 이상호 기자님 선배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일은 교회가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법무부에 소속돼서 이분들이 그 시민들이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면 기독교로 11조가 시작해요. 헌금이 다 그냥 그 국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목사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목사의 월급을 국가가 줘요. 이건 물론 한마디로 공용 그렇죠. 공용을 지킨 거예요. 예, 그런 건데 이제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그때 생겨난 하나의 시스템이죠. 독일과 그 유럽에 스위스랑 몇 개의 나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해 11조가 10몇 조, 13조인가 14조인가 그렇답니다. 독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가 11조가 교회 헌금이 그러니까 조단위가 어째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거 좀 하시라고. 그 헌금을 국가가 좀 관리하는 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서독 동독으로 나뉘었을 때 국가가 그 헌금을 세이브를 하고 있다가 통일에 대해서 통일자금 썼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지 않냐. 대단하네. 근데 아니 그럼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걸 내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이미 종교 개혁을 할 때 생겨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마틴 루터 제가 마음은 진짜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저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일단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계 안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있는 교회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시민 촛불교회 만들면 민주 촛불교회를 만들면 네네. 거기서 예배도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힘을 얻지 못하도록 힘을 빼게 해야 된다. 돈도 헌금도 보내지 마시고 헌금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계속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진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누가 손대기가 힘든 부분이 성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좀 누가 센 분이 한 분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 뭐 어떤다고 어쩐다 하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엄청 높잖아요. 시민들의, 국민들의. 우리도 좀 그래야 하지 않나 한편으로는. 근데 종교개혁에서 가장 아무것도 시도를 안 했잖아요.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 한번 시도하려다가 또 연기 시켰고 그중에 이제 김진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김진표 만약에 종교인 과세가 벌어지면 네. 실질적으로 돈 내는 건 얼마나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종교인 과세가 하면 아무래도 교회가 지금보다는 좀 투명해지겠죠. 아 그게 그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랑. 우리 뭐 대기업 이번에 삼성에서도 무슨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뭐 이렇게 그 견제할 수 있는 조직 만들면 그러고 나서 2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솜방망이 처벌을 할지 그게 법적으로 하는 거랑 그냥 알아서 하는 거랑 이거는 천지 그럼요. 차이죠. 에. 아니 사람이 누가 돈 앞에서 그거를 알아서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목사들이 이 지금 아까 85% 뭐 90%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들은요 생존이 지금 위협받는. 맞아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목사들은요, 그런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 이상 목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죄송하지만 이게 몇 놈들 진짜 먹고 살게 해주자고 그걸 반대하는 게 과연 맞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고, 교회도 또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투명하면 문제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든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여의도에 있는 뭐 대형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대형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가 교회 돈을 슈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한 달 그 교회가 뭐 거의 1년에 한 주에 뭐 한 주에 60억인가가 헌금이 걸친대요. 한 주에 60억이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정산을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큰 교회인데 관리를 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2~3명밖에. 둘이 짜면 끝이네요. 네. 담임 목사하고 그래서 한 주에 5억씩 빼먹는대요. 한 주에. 007 가방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는. 네. 그렇게 해서 누가 헌금했는지는 알아. 그러나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5억씩 빼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종교인 과세하면서 교회도 세금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저는 그 꼭 그 헌금이라는 게요. 네. 그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건가요? 헌금 통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총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난 궁금해요, 그게. 그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했고 또 그렇게 했지만 신약 시대 오면서는 하나님께도 드리면서도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연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개념이 더 큽니다. 그 교회 안에 아니면 교회 밖에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적인 개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막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막 누가 헌금했는지 일일이 다 불러줘요. 이름을 다 불러줘.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얼마나 그 위화감 느끼죠. 그럼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회 하면서 저는 헌금 바구니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우리 민주시민 촛불교회 만들면 온라인 네. 입금을 하고 그럼 투명하잖아요. 네,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다 하면 다 기록도 되고. 그러니까요. 딱 네. 통장만 찍어보면 쫙 나오니까. 아니 요즘 세상은 다 이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헌금합시다 하면 네, 네. 그냥 그 들어가서 뭐 그냥 그 모바일 이체 해도 되는 방법이고. 이야 참. 근데 이 교회가 진짜로 제가 좀 진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명박도 장로였잖아요. 네. 김진표도 장로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장로의 역할은 뭐예요? 도대체 장로는 이제 그 이제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장로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장로 교기 때문에 장로가 있거든요. 아 장로 교이기 때문에 장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장로를 뭐 집사.
네. 집사, 그러니까 목사님 말고 뭐 전도사까지는 알아요. 전도사님이 네. 올라가면 목사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아, 이거는 신학 공부한 사람은 전도사와 목사를 할 수 있고. 네. 그건 일반 그 신도들 중에서 그렇죠. 굉장히 열혈. 네. 그 신도들 네. 좀 뭐 헌금도 많이 내고 참여율도 높은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직급을 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거는 목사가 주는 건가요? 목사가 어떤 교회는 목사가 바로 주지는 그 목사가 기본적으로 목사가 바로 주지는 않고요. 선정을 하면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아, 투표로? 예.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목사의 입김이 전달되겠네요. 아니, 당연히 그러죠. 네. 오늘 이번에는 저분 좀 뽑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명박 뭐, 같은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부급이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집사가 있고 뭐 뭐 네. 뭐가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 저기 장 뭐 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이렇게 보면 제일, 일반 신자 예 그리고 집사가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로 나뉘고 그러니까, 서리 집사와 예, 안수 집사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안수 집사는 안수를 해서 계속 집사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1년 담임제 이 사람은 그렇죠, 연구 그렇죠. 연구 직권 예. 연구 예. 그 안수 집사 위에 거기 이제 안수 집사는 남자들이고 그 위에 여자들은 권사. 아 여자는 권사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아 권사라는 건 직책은 여자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면 근데 또 감, 네, 그것도 집사와 같은 레벨 아니죠. 그건 안수 집사처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안수 집사와 같은데 권사가 장로는 남자고. 아 장로는 또 남자. 네 장로는 남자고 안수 집사보다 좀 높은 개념적으로 볼 때 이것도 직급이 여자, 있는 거예요. 여자가 권사. 그런데. 장로보다는 권사가 더 높은 아니죠. 장로, 권사. 아,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 아, 여기서도 또 남녀가 그렇죠, 남죠.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교단마다 권사가 남자인데도 있고 장로가 여자인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우리 시청자 그렇죠. 입장에서 네, 물어보니까 네. 그렇구나. 권사는 무슨 권사님 하면 대부분 여자고 네. 장로님 하면 남자인데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그 권사 밑에가 또 집사. 그렇죠. 아, 네. 집사가 말단 그렇죠. 간부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집사 밑에는 일반 신도. 그렇죠. 네. 아, 이제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 이 라인이 결국은 전도사나 담임 목사 뽑을 때 대단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교회는 당회라고 해서 장로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 예. 아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예. 한 교회 장로는 몇 명이고?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30명당 한 명씩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신학교에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교단마다. 아 교단마다. 교단마다 법이 교단의 헌법이 있죠. 아 교단의. 그렇겠죠. 교회 교리. 뭐, 교회 법이 있을 거. 교회 법. 교회도 조직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교단마다 다 다르고 교단 아시다시피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는 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을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선생님은 어디? 저는 이제 목사님. 장로교 합동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단. 장로교회 합동. 네. 또 여기 밑에 뭔 또 여기 막 분리가 되나? 아유,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요? 네. 장로는 그러면 한 교회에 30명? 30명당 한 명. 아, 신도 30명당 네. 한 명.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왜 그러냐면 당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냐면 담임 목사 한 명하고 장로들하고 당회가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우호 지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을 당회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그런가? 장로가 10명이에요. 목사는 1명이고 그러면 적어도 6명은 5명은 측근을 시키겠네. 그렇죠. 적어도 5명은 자기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계속 싫어 나 안 할래 뭐 계속 반대 투표해보세요. 그러면 이 목사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거 좀 궁금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이 목사님들도 임기가 있나요? 교단마다 있지만 저희 합동 같은 경우는 75세. 그러니까 한 번 목사를 하면 뭐 한 번 5년을 한다든가 그런 거 그냥 쭉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면직이 되기 전까지는. 네. 그럼 이런 대형교회가 몇십 년을 저렇게 한 명이 차지하고 있는. 그렇게 몇십 년 해먹고 있잖아요. 조용기 막 그런 사람들이 네. 아들한테 물려주고 네, 그런 네.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임기를 정해갖고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난리 날걸요. 왜? 거기다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 목사가 그냥 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내가 왜 중간에 그만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에 그걸 왜 마음대로 바꾸냐? 그렇죠.
종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항상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뭐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목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굉장히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영적인 능력이 딴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이도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신교의 목사는요 성직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개념적으로. 제가 아까 그 직분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그 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능이 다른 거지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역할이 다른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까지 이 직급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위아래를 이야기합니까?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냉정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에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목사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네, 목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헌금하는 거지 하느님한테 복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뭐라고 합니까? 헌금을 자기한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친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미친 거예요. 놈이라고 하셨대요. 제가 정광훈한테 고소를 당했어가지고. 아, 그래요? 빵스 목사라고 했다고 고소당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고소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집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닌데 11조를 막 20만 원씩 내나봐요. 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요 있는 사람 또 현금 많이 내고 사는 뭔가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군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뭐 몸 아프면 안 가시고 뭐 한 달에 내가 보면 한두 번 가시는데 맨날 뭐 교회에서 뭐 좀 뭐 좀 드리니까 우리가 집사를 주셨더라고. 천민 자본주의 얘기하잖아요. 천민 자본주의의 극치가 교회고 목사들입니다. 네네. 헌금 많이 하면 다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이게 무슨 이것도 참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헌금을 많이 하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인간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남한테 사기친 돈 엿다가 갖다 대면서 왜? 자기 회계에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 그 얘기도 해야 되고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예. 다음번 재밌게 이명박이가 장로 되는 과정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교회 일반적인 교회들이 항상 그런데. 그럼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반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목사님의 인기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뭐든지 고인물을 썼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도 인기가 있으면 또 물러나시고 무조건 나이 75세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돌든가. 네, 건강한 교회들은 구조가 여러 가지지만 임기를 10년으로 그래서 재신임을 물어요.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재신임을 묻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단마다 교단마다 달라서 그것을 로테이션으로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교단도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게 종교적인 면이 크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군요 이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 입법에 대한 거는 한참 어찌 보면 더 나중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민주시민들의 세력들, 민주시민 기독교인, 기독인들이 새를 형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투명하게. 투명한 조직을.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사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사례가 된다 그러면 너도나도 아, 저 교회는 참 봐도 투명하구나. 네네. 사람들이 교회는 다르지만 교회의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민주시민 촛불기회라는 교회라는 것들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투명하고 이런 올바르게 어떤 성직자들도 있고 이런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모범 사례가 돼서 그런 좋은 기운이 사회적으로 전파가 된다 그러면 너도나도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 들어선다 그러면 전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정광훈이나 이런 나쁜 교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좋은 영향, 기운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그게 합니다. 그게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저는 교회 내에도 그래서 젊은 목사들, 생각 있는 목사들이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샘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어제 방송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촛불 민주시민 교회가 생기면
아, 무엇보다 그 4.3 그 제주항쟁 그 유족들에게 진짜 교회의 이름으로 뭐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가서 사죄를 하고 서북 청년단을 움직이고 조정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네. 개신교였거든요. 그럼요. 네. 정말 역사적인 네. 죄를 졌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라는 어떤 그 성스러운 곳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죽창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고 그래서 최근에 서북 청년단을 다시 조직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 있었죠. 그 정광훈이가 그 영을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광화문에 자꾸 서북 청년단이라는 네, 네, 네. 박근혜 그때 막 그런 네. 것들이 보이고 그랬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거다. 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나갔는데 너무 네. 빨리 갔는데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네. 주제로 종교 알아야 바꾼다 1, 네. 1화 개신교는 민주시민의 적인가라고 오늘 주제로 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어떤 준비되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다음은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 한마디로 목사님이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네. 돈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네. 4시 5시에는 네. 돈을 사랑하는 왜 커트가 안 되죠? 네, 다음 주에는요.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다음 주에는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이라는 주제로 2화 예. 이 제목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들을 믿지 마세요. 돈의 신. 네, 목사들을 믿지 마세요. 예, 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것도 네. 괜찮네요. 하여튼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보내주시면요. 네. 돈을 사랑하는 목사들, 목사를 믿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걸 계속 종교 알아야 바꾼다. 끝까지 저희가 계속 머리를 짜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종교가 이제는 사랑받을, 개신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종교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양희삼 목사님과 함께 종교 알아야 바꾼다 1회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양희삼 목사님 유튜브 채널 홍보하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에 참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정광훈 같은 인간이 저렇게 목사로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이 교계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실은 제가 저라도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개국본 또 시사타파 청취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저 유튜브로도 오셔서 제가 매일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로도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삼TV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양희삼 목사님에게 숙제를 조금 네. 하나 내드리면 일주일마다 오시잖아요. 네. 일주일마다 오시는 거니까 오실 때마다 민주촛불시민교회에 네. 지금 이번 주에는 뭘 준비했다. 그리고 네. 언제부터 시민들의 뭐 자발적 모금이 시작되면 네. 그런 걸 좀 하나하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네. 말뿐이 네. 아닌 네.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네. 또 저희 어디 뭐 따 저희보다 더 큰 방송들 나가셔갖고 네, 그런 네. 좋은 취지로 나가신다면 뭐 다스베이다도 나가시고 네. 알릴레오도 나가시고 네. 뭐 새날도 나가시고 그래갖고 네. 말씀하시다 보면 금방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꼭 그거를 준비를 좀 목사가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개총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런 뭐 예,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네. 오늘 1회 굉장히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검찰, 언론 그보다 더 좋은 네. 어려운 개혁이 종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려워도 해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저런 타락하 욕망과 탐욕에 찌들은 하느님을 팔면서 인간의 마음을 훔치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들이 더 이상은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국민들과 어떤 신도들의 어떤 정신을 빼앗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민주시민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